네, 안녕하세요. 엑스박스 MVP 김유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엑스박스 1에서 게임 스크린샷을 캡처를 해가지고요. 저장도 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6편을 참고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 스크린샷이 아니라 동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걸 하려면요. 그 엑스박스 1에 두 가지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로 이 업로드라는 앱과 업로드 스튜디오라는 앱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업로드라는 것은 엑스박스 1에서 캡처가 되는 게임 스크린샷 또는 동영상을 관리를 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로드 스튜디오는 엑스박스 1에서 캡처한 그 동영상을 편집 또는 자막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공유를 하는 그런 앱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게임상에서 동영상 클립을 녹화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게임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게딱 나왔을 때 바로 홈 버튼을 두번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는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을 두번 누르면 그 순간이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홈 버튼을 누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약한 20초에서 30초 정도의 그 시간이 녹화가 됩니다. 즉, 마음에 드는 내가 순간이 나왔다 하면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또는 그 아무튼 녹화하는 버튼 기준으로 그 전에 약한 30초 정도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중요한 순간이라든가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놓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했다가 내가 이 장면에 전에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면 약한 20에서 30초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바로 홈 버튼을 두 번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녹화하려면 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에 게임 클립이 녹화가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원하는 게임 클립을 녹화를 했으면 업로드라는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업로드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선 여기서 내 캡처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자, 내 캡처에는 내가 그 게임을 즐기면서 녹화한 게임 스크린샷 또는 게임 플레이 영상들이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필터를 통해 가지고 게임 클립이나 스크린샷 등등만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게임 동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게임 클립을 선택을 하면 녹화된 게임의 동영상들이 나오고요. 이제 이걸 선택을 하면은 각각 이걸 더큰 화면으로도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이 동영상 위에서 그 메뉴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공유를 누르면 스크린샷 기능과 마찬가지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엑스박스 1 상태에서 난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쇼케이스는 그 추후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의 그 게이머 카드 쪽 부분에다가 이 동영상을 좀더 멋들어지게 남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그 트위터에 바로 SNS에 공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건 동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같은 게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스튜디오에서 편집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자, 참고로 이 앱은 미리 엑스박스 원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사실 뭐 전문적인 편집은 안 되고요. 이렇게 뭐 효과 변경을 통해서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또 자르기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약 30초 되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L 버튼과 R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들의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이 딱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만 선택을 해 가지고요. 최대 30초니까 뭐 짧게는 뭐 1초부터 길게는 29초 내외로도 편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한 25초 정도로만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0.001초까지도 다 편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수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편집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문자 입력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동영상에 문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동영상 오른쪽 윗부분에 제가 쓰는 그대로 Xbox MVP이라고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누르면은 이제 동영상에 Xbox MVP라고 기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침을 누르면 이제 뭐 제목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한글, 영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넣어보죠. 게임 이름이 타이탄폴이었기 때문에 타이탄 폴, 그냥 타이탄만 할게요. 입력. 뭐 태그, 난 이거 정말 멋진 순간이었다. 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업로드가 이제 위에 공유 대상이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원 상에서 다른 게이머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샷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 드라이브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 PC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업로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한번 업로드한 것들은 다시 편집이 안 된다고 나오네요. 또원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면은 엑스박스 원 외에 다른 곳에서도 공유를 할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을 렌더링을 합니다. 요즘 게임기는 뭐 게임기 기능 외에 이렇게 동영상을 인코딩하는 기능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용량에 따라서 몇초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5초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업로드에게 공유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엑스박스 1 상태에 올라가는 그걸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됐네요. 자, 이번에는 원 드라이브에 이 동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원 드라이브의 업로드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디오가 이제 업로드 그리고 원 드라이브에 다 업데이트 및 공유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엑스박스 1에서 동영상 클립을 녹화를 하고 업로드 또는 원 드라이브에 공유하는 방법, 또 아까 뭐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서 뭐 트위터라든가 그런 곳에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PC상의 원 드라이브에서 이 동영상을 또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onedrive.com이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그 게이머 태그에서 사용하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동일하고요. 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아까 녹화한 것이 비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왠지 비디오 폴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디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 DVR이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녹화했던 뭐 포르자 호라이즌 2부터 배틀필드 그리고 이렇게 타이탄 폴 동영상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이게 바로 PC상에서 이렇게 동영상들을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에도 원 드라이브 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동영상들을 감상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읽어드리는 것 때문에 조금 동영상이 퀄리티가 깨져 보이는데 다 읽어드리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바로 이렇게 PC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공유도 가능하고 또 동영상을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PC상에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엑스박스 1에서 최대 30초까지 지원이 되는 동영상 클립 녹화, 그리고 이제 그걸 공유하는 방법부터 PC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더 많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습니다.